그룹은 공연 문화 발전을 위해 꾸준히 메세나 활동을 펼쳐오고 있는데요. 공연 예술 관람의 기회가 적은 지방 도시를 순회하며 고품격 음악을 무료로 선사하는 하나 팝앤클래식 여행이 지난 16일부터 시작됐습니다. 클래식 음악의 향연으로 열정적인 가을밤의 추억을 선사하게 되겠죠. 김나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천안 예술의 전당에서 막을 올린 한화 팝앤클래식 여행은 대중성과 예술성을 갖춘 품격 있는 문화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예술의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기획됐습니다. 공연은 국내 최정상의 아카펠라 그룹 솔리스트, 영혼을 치유하는 국악밴드 한충훈의 더 포레스트, 젊은 현악 연주자들로 구성된 필스트링 앙상블, 열정적인 탱고 선율을 들려주는 고상즈 밴드, 그리고 영혼을 울리는 목소리에 가수 알리가 함께 화려하고 열정적인 무대로 꾸며졌습니다. 이러한 한화 팝앤클래식 여행은 오는 11월 2일까지 부산과 여수, 대전 등 전국 4곳의 주요 도시에서 5회에 걸쳐 무료 초청으로 진행되며 멋진 연주와 함께 쉽고 재미있는 해설을 곁들여 다양하고 재미있는 클래식 만찬을 선사할 예정입니다. HBC 뉴스 김나영입니다.